나무가 좀 불빛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불빛이 없어요. 반짝반짝 귀신하지요? 예. 잘생긴 건 살 수가 없어요. 엄청 정치하네. 흑진주, 흑진주. 지금 진주가 아니라 흑진주. 더 비싸요. 그냥 진주가 아니고. 더 비싸요. 흑진주 비싸요. 그 여름 되면 제가 좀 더 까매지니까. 흑진주 많아. 네? 지금도 까마신다고요? 아, 멋있어요. 까마스타킹. 아, 제가 그 정도로 까만가요? 네. 어, 앞으로 그 신경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터진 바지 못 입겠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저 패밀리 지인 중에 한 분이 어, 이 정도 투자였으면 그냥 벗고 다니세요.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 정답 잡혀갑니다. 그러면 어제네요. 어제 제가 그 위통 벗고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청소를 하면서 혼자 느꼈어요. 이게 바로 상남자다. 아, 이렇게 청소하면서 얼굴에 탁! 물 이렇게 뿌리다가 좀 덥잖아요. 얼굴에다 탁! 몸에다가 탁! 꽉 펴주셨네요. 호수님도 비교해도 돼요? 네? 물이요? 어, 그때 제가 싱가포르 공연에서 한번 사실 제가 원래 또 남한테 피해주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아, 팬분도 오셨는데 또 이렇게 좀 져주시면 사실 약간 좀 그렇다 했는데 그 카페에 글 보니까 성수 맞았다. 성수 맞았다는 글을 읽고 아. 아, 콘서트 때 좀 뿌려도 되겠다. 원하시면 뭐 소방차 하나 부르지 뭐. 열어가지고 예, 물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콘서트 때 물대포 한번 맞아봐요. 가수님 물쇼요, 물쇼. 아, 다시는 물 쓰지 말자라고. 제가 조금 좀 어, 두 가지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기대할게요. 제가 약간 좀 중간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고 안 할 건 아예 하지 말자. 가 있는데 뭐 콘서트 때 만약 원하신다면 맞아요. 해주세요. 물쇼 바켓으로 팍. 그러니까 저한테 또 이제 상남자는 그렇게 안 하죠. 딱 타. 누가 서 얘 어릴 때는 이렇게 하지. 타. 그 제가 그 저 어렸을 때 그 아까 그 말했던 고무 저기 고무 다라. 고무 다라. 다라이가 우리나라 말 아니죠? 고무 바구니가 있어요. 좀 큰 게 있어요. 바구니. 바구니 아니에요. 대야. 대야. 대야 대자. 제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제가 씻을 때 서서 씻는 게 아니라 앉아서 어르신 앉아서 씻는 게 버릇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물 받아놓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살던 지인분들이 내가 세탁기를 사자고 해서 그렇게 졸랐는데 세탁기를 안 샀어요. 중고로 9만 원 하는 통들이 세탁기를 사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 사고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다 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손이 이렇게 됐어요. 손이 너무 이뻤는데. 이걸 짜다 그래서 그 대야에다 앉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살던 형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나봐.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연거죠? 딱 열고 저를 보더니 모르게 딱 닫았어요. 왜냐면 애기들이나 대야에서 다 큰 애가 거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여기 물이 보이잖아.
이 물을 이렇게 잡거든. 자기는 25년 살면서 가장 추악한 모습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단자였는데 저희 그때 스피커를 다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직렬로. 언제 아시나요? 네. 전선 하나에다 전선 중간에다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따가지고 스피커만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틀면 노래가 다 나와요. 네. 기획가 출신입니다. 그때 그 전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전선을 안방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화장실까지 연결해놓고 노래를 틀면은 다 전체 다 나와. 어 멋있다. 내가 화장실에서 듣고 있어도 노래가 나와요. 제 원래 그분이 오시면은 유독 더 신나는 노래를 들으시는 분인데 제가 씻는 모습 보니까 되게 굉장히 슬픈 분이에요. 틀어놓고 혼자 되게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아 다음부터 그렇게 씻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씻었어요. 정말이에요. 원래 앉아서 씻는 게 버릇이었어요. 왜냐면 물 낭비 있대요. 아~ 물 틀어놓고 설거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 틀어놓고 거품질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나요? 가슴으로 가요. 쓰지 않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 떠놓고 물 켜놓고 헹구면 돼요. 그걸 굳이 물 켜놓고 딴 것 들이고 있어요. 저로선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어떻게 쓰냐면 그 좀에나 솥자 대야를 그 싱크대에다 넣어놓고 물을 받아놔요. 거기에다가 이제 씻고 떠로 헹구고 씻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니까 어릴 때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샤워할 때 그렇게 샤워를 했는데 그래서 이뻐요. 그래서 이뻐요. 이제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좀 내려놓고 살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냥 저희 그냥 일하는데 싱가포르 가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가서 너무 좋은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랑 주무시기 전에 방에 갔어요. 방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꾸 아끼는 걸 또 조금 얘기를 하는 걸 또 아끼는 걸 아니 뭐 한국도 알고 싱가포르 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쓰자고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우 막 환불에 비싼 거는 오 이러시더라고. 어머니 아직도 그러셔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황수 크루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또 과감하게 써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쓴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뭐 언제 썼냐 여기서 좀 처음 봐서 제가 뭐 저기 뭐 아시는 뭐 저희 지인분들 저기 뭐 이쪽 방송 좀 보시죠. 그 두 번째 분들 같이 식사할 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이제 한 달 고민하지 않아요. 29일 고민, 아, 2주 정도 고민하네요. 아직도 장마군이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아이쇼핑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사실 빨리 쓸 거면 빨리 사서 빨리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이 지금 행복이 곧 내일의 행복이다.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조금만 참아라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보였잖아요. 네? 미래가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또슈 웨이님은 여러분 덕분이죠. 한참대로. 제가 올 하신 분이 아마 저 노목포 처음부터 보셨던 분인데요. 아마 사실 저는 미라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길 자체가 미라클이 전례 없어요. 회를 끈 거예요. 정말. 제가 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끄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보여주지 마시죠. 그럼요.
아니라 뭐 다 꺼낼 수도 없고 어떻게 제가 뭐 뭐가 있다고 뒤에 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또 그죠? 또, 또 이게 또 뭔가 예고편처럼 뭔가 빵 나와줘야지 이게 다 기대하는 게생기지 너무 많아요. 노트에 적어놓은 것마다 막 수백 가지가 된다. 나중에 이거 해야지. 아 그럼 뭐 여러분들 그 체력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체력 관리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홍삼 먹고 무슨 소리야? 비타민 C갈 때 부당탕탕 저는 꼭 이렇게 이번 앨범 네 친필단 초초 한정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네,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저희 다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다음에 도장을 만들어 도장을 찍자 이렇게 사인을 도장으로 만들어 괜찮아요. 이런 반응이 또 앞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사인해도 돼요? 아 그럼 사인해. 이게 왜 이렇게 되신가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빨리 사인하려고. 오~ 집에서 사인 이러면서 여기다 아령을 달아놓고. 어디서요? 발리야. 발리야 안녕. 발리야 안녕 왔다고요. 아니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가야지 저 두 분이서.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아유, 나봉이래요. 원래 맞는 말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밀어두고. 오늘 인터뷰는 잘하셨어요? 예? 오늘 인터뷰 잘하셨어요? 인터뷰할 때 신곡 이제 인터뷰하는 콘서트 얘기도 했는데 노래도 짧게 남았고요. 영화요? 영화에 대해서 영화 봤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원더걸스랑 저는 데뷔 동기예요. 같은 해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 이제 두 명이랑 남자입니다. 네. 원더우먼은 여자랑 말이죠. 여자가 여자를 봐서 뭐하겠어요. 그 사실 제가 DC나 아니면 마블 되게 좋아해요. 네, 뭔가 히어로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희망 찾아요. 네, 그런 희망을 얻고자 이제 보러 갔는데 나는 팝콘은 절대 나눠먹지 않는다. 제가 팝콘을 따로 사주고 내 걸 따로 샀어요. 그래서 앉아서 셋째 앉아서 보다가 새벽 2시 영화였는데 남자 셋이서 보고 있다가 제가 무심코 오른쪽을 봤는데 남자 셋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저는 뭐 회사에서 구경만 한다면 앨범에다가 하나씩 껴놓고 싶어. 황채가 영어 관람가나. 나 정말 하나씩 그렇게 껴놓고 싶어. 같이 가요. 한강에서 밥 먹고. 해주세요. 이런 거 없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례적인 그런 이례적인 뭔가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분께 뭔가 기적을 다시 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진을 해볼까. 뭐 영화 보기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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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을 매라고 하잖아. 맞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이상한 뜻 아닌 줄 알죠? 열장. 열장. 그 다음에 뭐, 뭐랄까, 그렇죠. 아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캠핑 1박 2일. 캠핑. 1박 2일 안 돼. 단둘이, 단둘이 캠핑장 1박 2일. 안 돼요. 테이프 가져가가지고 여기 너무 좋아. 네. 어떡하지, 우리. 1대 100. 제가 고기를 구워서 한 점씩 먹여드려도 100점이네. 아, 이렇게. 아. 또 뭐가 있을까요? OX 퀴즈. 난지 캠핑장에서 OX 퀴즈. 거기 영화도 다 보고.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캠핑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죠? 채널 하나 펴놓고 뭐 하나 써보내면 그거 다 나오거든요. 스크린. 아, 스크린. 아. 빔 프로젝터. 아. 다시 얘기할게요. 자, 좀 잘라주세요. 못 찍고 계신 분은 잘라주세요. 캠핑장 가서 스크린 내려놓고. 빔. 빔 프로젝트 써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런 것도 진짜 좋은데. 네. 아니면 뭐 빵. 만약에 없으면은 갖고 뭐, 네. 뭐 일이 없으면 뭐 괜찮죠. 일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겠다. 지금 없어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취소하세요. 7월 10일이요? 월요일입니다. 불임명곡 촬영. 아! 월요일이라서 불임명곡 촬영해야 돼. 바로 당일날인데요. 고향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저 조형물이라던가 뭐 산 올라가는 그 의자에 살짝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라는 거는 되게 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은 참 열심히 잘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내가 잠깐 하란 말씀 드릴게요. 이 앨범을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너무 이쁘고. 지금도 충분히 이쁜데. 실물보다 더요? 실물보다 더. 저, 아, 실물보다 더 좋아. 포샵을 많이 하니까. 저한테 이제 자료로 오는 사진이 있는데 자기 전에 항상 보고 잡니다. 보고 이렇게 옆에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참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现在 不知道. 越来越紧张，越来越紧张。Thank you. 그 팬사인회 하시냐고 물어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해서 오빠 믿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빠 믿어, 약간 이런 오빠만 믿고 있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앨범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 당연히 느꼈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게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 뒤에서 지금 그 후렴구 넣으셨, 그렇지!
잘 진짜 준비를 했고 회사 뭐 동생들도 그렇고 저희 그 뭐 아마 모르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단합해서 열심히 했고 또 유비 또한 뭐 알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스밍 역시 저 역시도 매일 돌리는 거라 그래서 습관 같은 거 아니 약간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해요. 저한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의 건강. 저한테도 그냥 스밍 하고 제가 할 일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스밍하는 방법이나 너무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지금 못 봐요. 정말 눈물. 왜 휴대폰 모아가지고 KBS 카페에서 싱가포르에서 비고 있어요. 진짜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비오디너예요. 밑에다가 글 남기고 하지 마세요라고 글 남겨주세요. 오늘 배웠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 괜찮아요. 순위가 무슨 소중합니까? 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적어놓고 싶어요. 진짜 몇 분이나 들어가서 쓰려다가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건강 꼭 챙기시고 스밍보단 여러분 건강이 진짜 네. 그리고 그 지금부터 건강 관리 하셔야지 24일 25일 건강하게 2시간 내지 3시간을 막 뛰던 어우 어제 잠을 잘못 잤는데 어우 나 혼자 있을란다 안 돼요. 와 빨리 여기서 그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 콘서트 재미있게 달릴게요. 같이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콘서트에서 라이브는 뭐 오빠 샹시 뭐 오빠 믿어요. 오빠 믿어요. 오빠만 믿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참 날씨 좋으니까요. 선선하게 앞뒤로 이렇게 바뀌어서 공개드릴게요. 네? 뮤직비디오 13일에 공개됩니다. 13일에 같이 공개하고 14일날 나왔어. 14일날 나왔어. 네, 6시. 저녁 6시. 저녁 6시. 저녁 6시 나오면서 뮤직비디오 같이 6시.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앨범에다 쪄놓는 거 제가 사갖고 올게요. 네. 시간 뒤바뀌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렇겠죠? 아니면 영상만 활용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와 없어가지고. 와. 만약에 이길 수 있겠죠? 너무 너무 튠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 같이 이렇게 때로 할 수도 있고요. 떼창을 할 수도 있고요. 눈꽃 이분 뭐지 이렇게 노래 잘하지? 같이. 왜 이렇게 웃기게 부르지? 그럼 같이.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을 거야. 앨범 그 동전 이걸로 이렇게 끌고 가지고 여가 당첨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겁나요. 안 된다고. 좀 이럴 봐봐. 이렇게 열심히 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네. 지금. 이제 좀 전설로 오신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가수님 화이팅. 힘내세요. 여기 야하지 않다고요? 네. 보통 야한데. 왕복 하세요.